이승준의 맞대결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기원 골키퍼, 김민상, 명성준, 추성호, 김도윤, 이종렬, 이영, 심연기, 이영석, 김홍, 이준원, 신희준, 박재훈, 최희창, 한창우, 이승호가 나오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팀이 원하는 축구를 하도록 내비뒀다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FC 목포, 오른쪽이 평택 시티즌입니다. 김포 평택이었고, 김해 김포 양주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팀들이 강했으면 지금은 자 박스 안쪽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자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빼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제쳐냈습니다. 자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자! 자! 골! 빠른 시간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FC 목포. 자, 이 목포가 상대 수비 뒷공간을 완벽히 허물었고요. 네. 이 19번 김민상 선수의 오버래핑 이후의 측면 돌파가 정말 빛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 명의 수비 사이 공간에서 빠져나와서 컷백을 내주는 게 워낙 날카로웠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준범 골키퍼도 손 쓸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보시죠. 이 수비수 세 명이 있었는데 터치 한 번으로 제쳐냈어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쇄도하면서 침착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끝까지 발을 갖다 대면서 신성재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 사이 공간에서 발을 갖다 댔던 신성재 선수의 움직임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번엔 백준범이 잡아냈거든요. 사실 홈에서 이번 시즌 딱 1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네. 뒷공간 패스 한 번에 지금도 좋았죠. 마지막에 수비의 터치가 있었습니다. 이준원의 수비. 자 홈에서 단 패스가 마지막 패스가 좀 길긴 했지만 선수들 간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을 지금도 주고 받죠. 자, 좋아요. 제쳐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일단 돌아섭니다. 좋아요. 골!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신성재. 신성재 선수. 와, 신성재 지금도 움직임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도 깔끔했어요. 자 현재까지 오늘 경기 주인공은 신성재입니다. 자 지금 박스 안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신성재 선수만 약간 시간이 다른 것처럼 홀로 움직였거든요. 네. 그 패스도 좋았지만 야 신성재 선수가 두 골을 넣기까지 10분도 걸리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뒷공간 돌아뛰는데 장한영의 패스였거든요. 네. 이 장한영 선수가 원래 측면에서 이 조금 더 장점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정현우 감독이 계속해서 전방 원톱으로 기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용을 했고 장한영 선수 역시도 감독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좋은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패스합니다. 전지 패스 밀어줬고 넘어졌는데요. 지금 안 나갔나요?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 나가지 않았어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백준범 골키퍼. 자 지금도 이 공이 절묘하게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이 목포의 위협적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백준범이 빠르게 나와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헤더 떨어졌습니다. 공 살아있는데요.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그래도 날카롭게 일단 프리킥을 처리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박스 안쪽에서 볼을 소유하면서 슈팅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에 심연기 선수의 슈팅인데요. 이 크로스가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박스 안에서의 슈팅까지는 이어졌는데 이 계속해서 이 평택이 주도권을 가지고는 있지만 목포의 역습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골키퍼 나온 거 보고 한번 직접 슈팅을 노려봤던 것으로 보여요. 네. 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원 골키퍼. 네, 길게 한번 처리를 해봤고 골문 안쪽으로 한번 이 압박이 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 오른쪽 측면 두 명 사이. 자, 이번에도 뚫어냈습니다. 박스 안쪽 컴백.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요. 지금 그래도 끌어냈습니다. 막아냈습니다. 백준범의 선방. 지금 장한영 선수의 발끝에 걸렸는데
이 마지막 슈팅을 백준범 선수가 정말 잘 걷어냈습니다. 네. 지금 신명기 선수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어요. 해야 되거든요. 올려줬습니다. 자. 헤더 위쪽으로 떴습니다. 자, 착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좀 있나요? 신성재 선수인데. 자, 볼까요? 아, 지금 떨어지는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을 약간 흔치 않은 팀인데 일단은 두 팀 모두 나란히 1점씩 넣고 이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지금 완벽한 찬스였는데 아, 이 헤더를 돌려놓는데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지금 최희창에게 기회가 한 차례 왔는데요. 자, 지금 크로스 굉장히 좋았고요. 완벽한 노마크 헤더였거든요. 네. 사실 최근 평택이 좋았던 경기. 자, 머리로 떨어뜨려줬습니다. 자, 이 터치도 약간 길었는데요. 김홍 돌아섰습니다. 김홍 좋습니다. 패스형의 해줬고 좋아요. 좋아요. 박사도 쭉다 살짝 벗어납니다.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네. 지금은 오히려 평택의 전방 압박이 통했고 그 이후에 간결한 패스워크를 통해서 좋은 슈팅 찬스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마지막 슈팅의 퀄리티가 사실 나쁘지 않았지만 이 골대가 외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잘 줬거든요. 자, 지금 한창우 선수인데 한창우라면 이런. 그리고 반면 목표 입장에서는 자, 지금도 지금도 압박이 통했어요. 한창우가 밀어줬고 김홍! 김홍! 자, 뒤쪽으로 크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충분히 욕심낼 만한 장면이긴 했습니다. 네. 아, 김홍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 장면은 공격수라면 욕심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하지만 왼쪽에서 들어가고 있었던 한창우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다면서 뒷공간에 노리는 패스들. 자, 원터치가 살아나죠? 잘 풀어냈습니다. 이준원. 좋아요. 연결. 좋아요. 자, 다시 돌려줬는데요. 때려야죠. 공간 있습니다. 오른발 슈팅. 자, 지금은 뒤쪽으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약간은 순간적으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망설이지 말고 때렸어야죠. 지금 완전히 열렸거든요. 이 때리라고 내진 패스인데 여기서 때릴까 하다가 앞에 목포 선수가 붙으니까 때리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장면. 자, 양 팀의 이번 시즌 마지막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 시티즌, 오른쪽이 FC 목포입니다. 윤상철 감독 입장에서 신창렬 선수를 언제 투입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교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흘렀는데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지금도 목포의 수비가 많았지만 이 패스 템포가 굉장히 빨랐잖아요. 결국은 저런 적절한 타이밍에 좋은 패스를 투입할 수만 있다면 이 목표의 수비를 무력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우의 패스였는데요.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풀거든요. 사실 K3 리그의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렇게 올려줬고 뒷쪽! 그대로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지금은 평택이 지난 경기에서 세트피스에 넣었던 바로 그 패턴이거든요. 네. 짧게 올려주고 뒤로 돌려준 다음에 돌아뛰는 선수가 넣는 패턴인데 지금도 완전히 약속된 패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머리로 잘 돌려줬는데 뒤쪽에 있던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 원터치로 연결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이준원이 왼쪽을 선택합니다. 김홍 안쪽 들어가고 김홍! 벗어납니다. 김홍 굉장히 날카로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아, 오늘 김홍이 계속해서 슈팅을 생산하고는 있는데 자, 골문 안쪽으로 향하지 않네요. 이 김홍 선수의 최대 장점이거든요. 지금처럼 툭툭 치고 들어가다가 박스 안쪽으로 차내는 저 강력한 슈팅. 그렇죠. 네. 동료 선수가 저렇게 뛰면은 주변 선수들이 안 뛸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붙여줬습니다. 반대편!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평택이 계속해서 골문을 조준은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도 프리킥이 날카롭게 연결이 됐는데 갖다 대긴 했는데 네. 이 프리킥 이영찬이 준비합니다. 붙여줬습니다. 날카롭죠? 백준범 정면이었습니다. 그래도 평택이 끊어냈습니다. 잘 열었어요.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김홍
김홍 1대1 시도합니다. 김홍 안쪽 들어갑니다. 김홍, 김홍 크로스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래도 김홍의 스피드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김홍 선수가 앞선 장면에서는 오히려 박스 안쪽으로 치고 들어왔다면 지금 박스 바깥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패턴이거든요. 네. 김홍 선수가 참 여러 가지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등지고 있는 상황. 터치가 약간 길었습니다. 반대편 전환 패스 들어갑니다. 김홍 계속 김홍에게 기회가 옵니다. 김홍 슛! 자, 지금 대포알 같은 슈팅이었는데 방향이 정면이었습니다. 지금 임팩트는 정말 잘 됐거든요. 네. 하지만 이 방향이 약간 정면이었고 이 남기한 골키퍼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야, 지금은 임팩트는 기가 막혔습니다. 안쪽으로 밀어줬는데 이 패스 태클로 끊어내고 있습니다. 이준원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수비 헤더 그대로! 자,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기습적인 슈팅을 한 차례 보여주는 평택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다이렉트로 한 차례 이 공격을 시도해봤던 신창렬 선수였습니다. 자, 신창렬 선수가 투입된 만큼 이제 신창렬 선수에게 기대를 해봤습니다. 목포의 프리킥 기회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발을 갖다 댔습니다. 수비수를 뒤쪽으로 흘렀어요. 네, 수비수를 넘기는 데는 정말 성공한 좋은 패스였는데요. 마지막 마무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네. 자, 원터치로 풀어 나오고 있는 목포입니다. 좋은 패스. 왼쪽을 선택합니다. 왼쪽 측면에서 자, 다시 앞으로 밀어놓고 완벽해요. 골키퍼 제쳐냈습니다. 뒤쪽 빼줬고 오른발. 이걸 놓치고 맙니다. 아, 이거는 자, 정말 아쉬운 기회를 놓치고 마는 이종렬 선수입니다. 자, 본인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고요. 정말 자, 이 패스 굉장히 좋았고요. 여기까지 골키퍼 제낀 이후도 침착하게 잘했거든요. 네, 이 패스 정확하게 연결이 됐는데 아, 이게 빗맞았어요. 네. 아, 비어있는 골대였거든요. 네. 자, 차치하고 올라갑니다. 뒷공간 패스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한창우. 좋아요. 한창우 반대편에 선수 있는데요. 한창우 박스 안쪽 중앙으로 연결 돌아섰고요. 네, 왼쪽 밀어줬고 왼발 슛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네요. 네,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자, 이 패스가 나가는 과정 그 전 장면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죠. 네. 사실상 페널티킥과 가까운 비슷한 위치긴 하지만 아, 여기서 자, 지금 박스 굉장히 바로 자, 평택의 코너킥 붙여줍니다. 반대편 수비 헤더 뒤쪽 빼주고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2021 K3리그 최종 라운드 FC 목포와 평택 시티즌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는 2대0으로 FC 목포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자.